그때야 놀보란 놈이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배를 낳고 있다가 얼씨오 흥보 재산을 털어먹으려고 딱 왔다 그 말이야. 왔는디 아무도 없어. 얼씨오 흥보야! 아이 저런 씹어둘 일로 왜 안 나? 흥보야! 저런 연병 흥보야! 흥보가 막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형님 행차하셨습니까요? 제가 모시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손수 왕님 어르신이 이를 황송할 데가 없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황송이고 누룽송이고 네가 나 찾아올 놈이냐 이놈아. 너 지금 후냐? 우는 눈에다가 뜨거운 오줌을 콱 안 싸버려. 이 집이 네 집이냐? 제 집을시다. 네 집 같으면 들어가자. 놀보라님이 안쪽에 들어갔다가 앉더니 너 이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왔어 이놈아. 형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근래 듣자거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하는다니 이게 말이 분명하지. 아이고 형님 서양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지 않은 도적질을 어찌 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가 산과 이 잿물이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야. 이놈을 잡으려고 오영무 졸사들이 벌 때가 지나섰다니 그간이 딱한 일이냐 사이칭 자고였으니 이놈은 잔말 말고 전기 누설을 끝없이 세간과 전담문 서기며 동계 곡가셀 때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처자를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비신다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하게 되면 그때도 내 옷도 흐르러서열해. 10년 아니라 100년 있다 온다 해도 네 세간에 손톱만큼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여 이놈아. 아 형님 그럴 리가 있사오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님 설하에 떠나와서 근근히 지내는디 아이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깠는디 한 마리가 뚝 떨어져 다리가 작심 부러져서 하도 불쌍해서 탕사실로 감아서 날려보냈더니 아 제비가 은혜를 감이라고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그래서 심었죠. 지난 추석에 하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박이라도 키워갖고 떡이다 술이다 그기다 폭만 대고 먹으려고 박을 쫙 탔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뭔 일이 웬일이요? 아이 박통 속에서 쌀과 돈이 나오요? 얼씨구 놀보 눈깔이 휘둥그려 뭐 바바바바박 박통 속에서 예 은근 보화가 나오요. 바바박 박통 속에서 예 석수 목수 와수 토세대 나와서 저희 집을 이렇게 대골같이 지어져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 도적질하는 말은 당치 않습니다 형님. 아, 잘 넘어간다. 놀보 기가 막혀갖고 은비 그 부자 되기 전하셨구나. 그게 제비다리 하나를 작신분질로 갖고 동해매준 게 박씨를 누가서 부자가 되었어. 형님 부지는 게 아니라 체질로 떨어져 체질로 부러졌죠. 그리요 이놈아 체질로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착신 부질러야지. 그건 그렇고 거두 절미하고 이 뒤에 뻘그런 장롱 저거 이름이 뭐냐. 예 그게 바로 박동성에서 나오는 화초장이 옳시다. 화초장 그 안에 뭐 들었냐. 은근보가 가득 들었죠. 놀보 좋아라고 어? 은근보가 가득 들었어? 얼씨구 흥보야 너 혹시 삼강오른 알아? 삼강오른 했을지 내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옳지. 또 형인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동생 네가 대신 죽고 또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냥 네가 죽어.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장손이라 선역을 받들이 한다 그 말이오. 얼씨구 그냥 무조건 저거 놔 둬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따로 목져놨습니다. 아니 네가 놔주려고 따로 목져놨어? 아이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야. 그 쇠뿔은 단지에 빼더라고 내 거 돼지면 내가 짊어지고 하면 어서 멸방거리 이리 내놔 이놈아. 놀보라니 화초장을 짊어지고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한번 외우고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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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다
언제 얻었는데 화초양 하나 둘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대장부 한 걸음에 화초양 하나를 얻었다. 화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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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하나를 얻었다. 초장 화 하나를 얻었다. 초장 화 하나를 무엇이 초장 화? 초장장 장장 화 화화양 화화양 초초양 대대양 얻다 이것이 무엇인고 구둘장 방양 전장 대장 고초양 옳다 고초양이다. 고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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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화장 고초양 턱 턱화장 고초양 턱화장 마 무엇이 이렇게 헷갈려? 턱화장 마 턱화장 턱화장 고초양 고초양 이것은 비스듬형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우리 집으로 건너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지.